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시각으로 본 요한복음 다섯 번째 시간으로 같이 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의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 안에 계셨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늘도 사모하며 이 시간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비밀을 밝히 깨닫는 이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세상과 자기 백성이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예수님, 또한 그들이 알지도 못했고 영접하지도 못했던 이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 보았었죠. 자, 그러면서 제가 강력하게 의문을 제기한 것은,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고 영접지도 못했던 이 예수님을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대책으로 이 예수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영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강력한 의문을 제가 제기를 했었죠. 그래서 결론은, 요한복음에는 공간복음에는 없는 아주 독특한 성경 기술 방식을 택하고 있으니 그게 바로 성령에 관한 약속입니다. 성령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것이 14장, 15장, 16장, 내가 늘상 얘기하지만 17장의 중보기도도 사실은 성령을 보내달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의 성령에 대한 강구했다는 사실을 제가 얘기를 했었죠. 자, 오늘은 이제 그 예수님, 바로 말씀이셨고 그 안에 생명을 소유하셨고 이 생명은 장차 사람들의 빛으로, 우리 인류에게 비추질 분으로 창세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그분이 이제 때가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이 요한일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태초에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었고 또는 눈으로 보았고 또는 주목하여 보아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신 바 되셨다라고 요한일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성육신 사건과 그분이 이 세상에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이, 이 로고스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이미 공부를 한 바가 있죠. 자, 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여서 한자로 도성인신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자, 우리가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을 수 있는가? 우리가 육신 그러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육신. 정말로 우리 인간이 결국은 죽음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고 이제 나중에는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정말로 모든 근심과 걱정과 불안에 요인이 되는 이 육신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 육신을 입을 수 있는가 대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죠.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는 이 사실 자체는 우리는 상상도 불가능합니다. 상상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 육신이 어떤 존재인 걸 알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육신을 입을 수 있는가? 정말 이것은 믿어진다는 자체가 기적이 될 정도로 아주 어려운 그런 사안인 거죠. 자, 그런데 오히려 생각을 바꾸면 이 불가능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셨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가능한 일이며 또 이 사실이 우리가 믿어지는 것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사고로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죠. 그게 당연하죠.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영을 열어주셔서 그 사실을 믿게끔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을 성령의 시각으로 보는 이유가 뭐예요? 도저히 인간이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영접지도 못했던 그분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믿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분을 알고 있잖아요.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성육신의 신앙은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해서 믿게 하실 때라야만이 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육신 신앙이다 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구약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신앙이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자, 특히 또 이 신약에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신약 신앙의 핵심이에요. 자, 특히 이 구약 시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시절이에요. 왜냐? 이 땅에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구약 시절의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만지거나 주목하여 보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셨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절에는 하나님을 관념 속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자, 그러면 이 관념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창조 신앙이에요. 이 천지 만물, 지금 내가 살고 있고 내가 눈으로 목격하고 내가 보고 만지는 이 천지 만물을 누가 지었느냐 이거예요. 이 천지 만물을 바로 하나님, 그분이 창조하셨다. 고로 이 세상의 창조물 중에 하나인 나 자신도 바로 하나님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구약 시절에도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절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다 라는 그게 구약 시절 신앙의 핵심이에요. 자, 신약 시절의 신앙의 핵심은 바로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게 신약 신앙의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그분이 이 세상에 오지 아니했다고 믿죠. 아니,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신약 신앙은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역사 속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 세상의 역사, 이 세상의 역사 중에 일부인 나 자신도 바로 이 역사 속에 한 존재며 내 삶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나의 실체적인 신앙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성육신 신앙인 것이고, 자, 그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그를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이 성육신의 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 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만일 하나님이 말씀 육신되 이 세상에 오지 아니했다면 아직도 기독교는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요.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을 수밖에 없고 유대교라고 하는
유대인들만이 갖고 있는 민족정교인 유대교만이 이 세상에 있었을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성육신의 의미. 우리 예수께서 육신을 입으신 그 의미. 자, 첫 번째는 영이신 하나님이 역사 속으로 오셨다. 자, 그리하여서 우리가 뭐 이런 얘기는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자, 역사가 영어로 뭐예요? 역사가 영어로 뭐예요? history. 자, 그리하여서 바로 그의 이야기. 역사는 우리가 history, 바로 그의 이야기.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예요. 그 다음에 이 역사를 구분할 때 우리는 BC, AD 이런 말을 쓰죠. 자, 이 BC는 뭐예요? 저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Before Christ. 바로 이 역사를 구분하는 분기점이 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는, 인류 역사는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이야기,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의 이야기를 다룬 것이 역사예요. 다시 말해서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그거는 역사가 아닌 거예요. 저는 대학교 가서 예수를 영접을 했습니다. 저는 본래 이 역사를 좋아해서 사학과를 전공할까라는 생각을 품을 정도로 제가 역사를 좋아했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세계사를 처음 배우면서 그리스도교의 발전, 그리스도교의 탄생, 그리스도교의 발전 상황을 어렴풋이 배워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대학을 가서 또 이제 교양 과목으로 이 역사 과목을 택했는데, 그 역사 과목에 뭐라고 됐냐면은 당시에 유대인 역사가인 이 요세푸스의 글이 그대로 그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영에 당시에 예수라는 분이 있었다. 많은 분들이 그를 따라다녔고, 그는 죽었고 3일 만에 부활하였고, 많은 부활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녔다 라는 기록이 이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책을 기록한 역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설을 뒷받침하는 가장 근접한 역사적인 자료이다. 저는 그 이 역사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관님이 아니고 실제 인류 역사책, 예수 믿는 사람과 관계없는 그냥 세계사, 월드 히스토리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했고 그분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그 역사적인 근거를 이 요세푸스의 저작을 통해서 기록했는 걸 보고, 아, 예수님은 역사 속의 인물이다. 기독교인들이나 특정 종교가 만들어낸 그런 가상인물이 아니고 역사 속의 인물이다라는 사실을 저는 그 속에서 읽을 수 있었고, 이후에 내가 크리스찬이 되는데 이 객관적인 역사적인 자료도 큰 작용을 했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류 역사에 오셨으므로 인류 중에 한 사람인 나 자신, 나 한 개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나의 인생은 알맹이가 없는, 의미가 없는 그런 삶이란 그런 반증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 그분이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실 모습으로 인간이 지어졌다. 자, 우리 요한복음에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창세기 1장에 가서 그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말보다도, 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실 그 모습으로 인간이 창조가 되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겠어요? 인간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실 건데 나중에 그 예수님이 오실 모습으로 창세기에
그런 모습으로 인간이 창조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돼? 라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실 그분의 모습대로 인간이 창조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어? 이런 생각은 바로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고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초대교회 당시의 이단,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영지주의.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가연설을 주장했던 이 영지주의의 주장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게 바로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주장들이 나왔고 아직도 그런 주장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에 봐보면 우리 인간은 누구의 모습으로 창조되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가 되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지은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을 지을 때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으로 창조가 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가장 닮은 존재예요. 가장 비슷한 존재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가 영혼하고 그 다음에 육신 이렇게 구분이 되지가 있죠. 제가 전에도 누차 얘기했다시피 성경의 깊이를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2분설보다도 3분설로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점이 많다라는 점을 제가 그때 드린 적이 있죠. 자, 영, 혼, 유. 우리 인간이 이렇게 세 가지, 물론 영혼을 하나로 묶어서 이제 이분설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자, 어쨌든 간에 이 영, 혼, 유,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렇게 영, 혼, 육으로 지어진 이유는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모양 때문에 우리 인간이 영혼적으로 지어졌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속에 영, 혼, 육이라는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양과 그 형상대로 창조가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또 제가 또 경천 동지할 만한 또 얘기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만은 정말로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방송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조직신학 책에 인간론과 이 신론이 맞지 않게끔 기술이 된 책이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이 방송을 듣는 학자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주의하셔서 보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장차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의 샘플입니다. 장차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의 모델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 모델을 가지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니까 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누구를 상상할 수 있다? 누구를 그릴 수 있다?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고 하나님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은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자, 여러분 이해가 가요? 우리 인간이 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인간의 영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이 영이시다는 상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우리 인간이 그냥 범상하게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뭘 갖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혼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하면 무슨 뜻이 됩니까? 혼의 지정의가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은 지정의를 소유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라고 우리 알고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바로 우리 인간의 구성요소 중에 혼을 보면서 하나님이 바로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그 하나님을 형상과 모형으로 닮아서 혼을 지어서 우리 인간도 인격적인 존재로 지어진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육신. 문제는 육신. 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언젠가는 육신으로 나타나실 분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그는 이미 창세 이전에 ordained, 창세 이전에 ordained, foreordained, 미리 안수되어진 분이에요. 이 세상에 창세 이전에 이미 육신을 입고 나타나실 분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자, 그 모델로 우리 인간이 창조된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중에 육신이라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육신으로 창조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육신으로 창조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삼위 하나님의 개념 속에 육신이라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됐으니 우리가 육신의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거 안 받아들이시면 이 육신의 요 부분이 신앙이 안 되면 부활신앙이 희미해집니다. 오늘날 부활신앙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과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부활을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중에 부활에 관한 얘기는 차후에 나중에 다시 하게 될 거고요. 어쨌든 이 우리 인간이 육신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장차 언젠가는 육신으로 오실 것임을 짐작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게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육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육신을 가지고 있고 이 육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로 예수님이 때가 되어 오신 거예요. 그게 성육신입니다. 그게. 자, 요 부분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육신은 곧 죽음과 부활의 길을 통과해야 될 운명이 되신 것이다. 이 운명이라는 용어가 좀 상당히 좀 저 우리 동양 개념으로 좀 그렇긴 한데 뭐 하여튼 이해하기에는 가장 확실한 개념이니까. 자, 성육신은 곧 죽음과 부활의 길을 통과하셔야 될 운명이 되신 것이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자, 이 육신은 이 헬라어로 사르카스 이거는 육신을 그 고깃덩이 육신을 뜻하기도 하지만은 자, 육신을 뜻하기도 하지만은 이건 또 전인적인 인간을 말하기도 합니다. 자, 전인적인 인간을 말하기도 하는데 자, 이 사르카스 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얘기는 반드시 죽음의 문을 통과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죽음의 문을.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요한복음 나중에 나옵니다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또한 죽고 부활하실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육신을 가지셔야만이 육신을 갖고 오셔야만이 죽음을 경험할 수 있고 육신이 있어야만이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성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에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는 이 세상에 죽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갈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동시에 그분은 반드시 부활하십니다. 그는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될 것이고 자 문제는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반드시 이 길을 통과하게 됩니다. 우리도 죽음을 경험해야 되고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이런 동일한 길
통일 운명 공동체가 되어진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그분을 인류의 역사 속에 숨긴 것과 같다. 자,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수십억 인간 가운데 그분을 숨긴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자, 혹시 여러분 옛날에 그 아이들을 키울 때 그 여러 사람이 많은데 아이들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 본 그런 경험이 있죠. 수백 명, 수천 명만 돼도 서울에 그 여러 가지 뭐 대공원 같은 데 가서 아이를 잊어버리면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 수십억의 인구, 그건 동시에 수십억이죠. 그러면 수천 년에 흐르는 그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인간이 왔다가 가고 수많은 선생과 수많은 정말 인류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들이 왔다가 가고 또 수많은 그 종교를 만든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는데 그 중에서 메시아를 찾는다는 거 이게 쉽겠습니까? 서울 가서 김서방네 찾기고 모래 가운데 검 찾아낸 것과 똑같은 거죠. 자, 이처럼 우리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인상착의에 관해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응? 근데 그가 메시아라는 무선소로 어떻게 찾아내겠어요? 아니, 동시에 이 시대에 와도 수십억 인간 중에 찾아내기 힘드는데 그것도 이 시대가 아니고 수천 년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 역사를 내가 다 경험할 수도 없고 어떻게 예수를 찾느냐고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에 보면 나를 믿지 못하게 했거든 내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내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 역사에 온 수많은 사람들 중에 메시아를 찾아내는 방법은 그가 무슨 일을 했느냐 그가 어떤 일을 했느냐 그걸 보면 돼요. 자, 이 땅에 죽는 일은 누구나 다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해서 그거 다 부활 아닙니다. 그거는 소생이지. 그 소생한 사람은 다시 죽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죽지 않는 부활을 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죽음과 부활 이 일만 보면 아 이분이 바로 메시아고 이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육신한 예수 하나님이 육신을 입을 수 절대로 없다라고 믿었던 이 가연설을 주장했던 이 영지주의를 막기 위해서 요한복음도 기록되었고 요한일서도 기록되어졌다는 거 저와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도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이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가 아직도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육신이 되지 아니하면 육신으로 오지 아니하면 그는 죽을 수 없고 그는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사망 가운데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육신이 된 것은 필수적인 그런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될 일인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 것이죠. 바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찾아내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요한복음 1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의 메시아를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데 드러낼 방법이 없죠. 누가 메시아인 줄 알아야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죠. 그래서 택한 방법이 세례입니다. 그 세례를 회개케 하는 세례. 계속 모든 인간은 회개해야 되잖아요. 죄가 있으니까.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 세례를 줍니까? 당신은 죄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그러면서 세례를 받게 되므로 그는 인류를 위해서 죽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확실하게 공인이 되고 이제 그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주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그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시거들랑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인 줄을 알라 라고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린 걸 보고 아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하는 그 포인트를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은 반드시 성령하고 관계 있는 분입니다. 성령이 그 위에 머물려서 비둘기같이 머무는 것을 보는 걸 보면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지라고, 이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 주신 주, 세례 주신 인줄 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요한복음 14, 15, 16, 17에 성령에 관한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성령을 받아라! 라고 요한복음 20장에 나오잖아요.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 주는 이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 요한복음을 성령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여기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고 깨달아 알 때 비로소 신앙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 신앙을 성령으로 보증받고 공인받게 될 때에 우리는 더 확고하고 더 확실한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성령 신앙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신앙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가 육신으로 오지 아니하셨다면, 그가 죽으시지 아니하셨다면, 그가 부활하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우리의 죄는 해결할 방법도 없고 살 방법도 없고 우리는 살아날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이제 당신께서 성육신이 하셔서 인류의 역사 속으로 오셔서 역사를 지배하시고 나 한 개인의 삶의 역사까지 지배하셔서 생명을, 당신께서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하는 계셨던 그 생명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려고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음을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굳건히 믿고 항상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